이 영상은 원래 대하 먹방으로 제작되었으나 시장 이모님께 분명 대하를 달라고 해서 구매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 흰다리 새우였습니다.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흰다리 새우 좀 먹어보려고 해요. 회로도 먹고 좀 소금구이로도 한번 먹어볼 건데 흰다리 새우는 이 가까운 진남시장에서 좀 구매를 해왔습니다. 저희 집에서 가까운 진남시장에서 좀 구매를 해왔습니다. 이만큼 있다가도 건드렸다 하면은 까맣게 부르는데 사람들 사 왔습니다. 살아있는 신선한 흰다리 새우. 요거 연말에는 좀 회로 먹고 연말에는 좀 예. 그 소금구이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회부터 또 왔습니다. 사사사. 식감이 되게 아삭아삭하다. 새우가. 좀 부드러울 줄 알았더니 아삭아삭한 느낌이 있어요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생물로 드시는 거는 정말 신선하지 않은 거는 비추합니다. 정말 신선해가지고 막 잡은 거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는 한두 마리 정도만 드시는 걸 좀 추천하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뭐 소금구이나 이렇게 가열해가지고 조리를 해서 드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, 여러분들. 소주 안주로는 생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술이랑도 잘 맞는 느낌? 쏴쏴쏴. 자, 여러분들 이번엔 소금구이입니다. 아, 소금구이는 장갑을 끼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회 먹을 때도 그냥 장갑 끼고 먹을걸. 머리는 나중에 따로. 말만 싹 띄어서. 껍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부드럽네. 굳이 바람 떼고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?
아 살이 되게 탄탄하다. 생태계요 살이 되게. 껍질을 좀 까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까도록 하겠습니다. 가서 또 한 잔 해봐야죠. 쏴쏴쏴. 머리를 따로 튀겨가지고 좀 먹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튀고 있습니다. 전자레인지 살짝 돌리기도 하고 이거 하나 또 까서 새우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새우 껍질을 안 까서 드시는 분들을 좀 제가 많이 봤는데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안 까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껍질까지 맛을 되게 잘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은 머리나 이런 거 새우 시키면 하나도 안 버리시더라고요. 여 뼈저뿔 있는데 여기만 좀 버리고. 자, 그럼 이제 머리만 남았는데요. 이 머리를 또 튀기거나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으면 또 굉장히 더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잠깐 조리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머리를 전자레인지에 좀 돌려왔습니다. 구웠던 거를. 자, 이거 이 부분만 딱 떼어내시고 여기 이렇게 하고 이게 되게 고소하고 진짜 맛있습니다, 머리. 사실 기름에 튀기면 더 맛이 좋습니다. 근데 저는 오늘 좀 간소화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한 3분 정도 해가지고 좀 돌려왔습니다. 바삭하고 고소한 게 전자레인지 돌려도 제법 맛이 좀 납니다, 여러분들. 소주 한잔에 쏴쏴쏴. 유독 근데 머리 쪽이 좀 더 짭짜름하네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김다리새우 좀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회로도 먹고 뭐 쪄서도 먹고 머리는 전자레인지 돌려서도 먹었는데 김다리새우가 지금 생각보다 안 비싸네요. 시장에 나와 있는 김다리새우가 1kg 25,000원, 1kg 양 꽤 돼요. 여러분들 혹시 뭐 수산시장이라는 데 있으면 가셔서 사다가 이제 소금구이 뭐 이렇게 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뭐 매운탕에 해가지고 넣어서 뭐 탕으로 끓여 드시는 거 이런 거 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꼭 한번 댁에서 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, 여러분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